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태국 힙합의 허스킹 원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라푼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베리 베리 스몰에 이어서 원밀도 새로운 뮤직비디오 라푼젤을 가지고 나왔죠. 또 간만에 태국 힙합의 가장 핫한 래퍼 두 명이 또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웅의 베리 베리 스몰과 다르게 원밀의 라푼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원밀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늘상 밥 먹듯이 하던 것처럼 역시나 곡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원밀 리액션 비디오 올린 게 진짜 한 달도 안 됐어요. 뭐 몇 주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원밀은 어떻게 보면 정상의 자리에서도 작업에 그 열의가 있어가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아웃풋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밀의 라푼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ook 가사를 보니까 라푼젤의 머리카락만큼 돈을 갖고 있다는 그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참 이쯤 되면 원밀의 음악은 질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아요. 사실 원밀이 그렇게 늘상 말해온, 늘상 표현해온 트랩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어떤 가사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가져올 때마다 제가 그의 가사를 보면서 뭔가 공감하고 교감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리지가 않아. 근데 이번에는 약간 뮤직비디오가 뭐 패션도 그렇고 뭐 화질도 그렇고 뭔가 좀 지난번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많이 나요. 참 이렇게 뭔가 영어 랩, 뭐 태국어 랩 뭐 이렇게 섞어서 하긴 하지만 뭔가 태국 래퍼임에도 미국 래퍼의 바이브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자 원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랩 스킬도 그렇고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는 에이 아 진짜 개신난다. 이번에도 마이크 베가스가 만들었더라고요. 케미스트리가 원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원밀에게 최적화된 비트라는 거. 어, 루이비통 크리스토퍼 백팩이죠. 저는 갈색을 갖고 있는데 저 가방 참 이쁜 것 같아. 돈으로 원밀이라고 지폐로 그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짧은 곡이고 역시나 강한 임팩트를 남긴 원밀의 라푼젤이었습니다. 이제 원밀은 그냥 태국 출시 태국 래퍼인 거는 맞긴 한데 그냥 미국 래퍼 같아요. 그냥 내가 듣는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힙합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정도니까 그만큼 원밀이 본토에 있는 래퍼들의 오리지널리티에 거의 일치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자신을 갈고 닦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더 이상 뭐 코멘터리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곡이 너무 정교하고 랩 스킬마저도 정교하고 플로우는 뭐 여전히 신선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이제 태국의 하리스트 래퍼라고 생각하면은
영혼과 원미를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영혼과 원미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영혼 같은 경우는 조금 로컬 바이브가 있는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오리지널리티 있는 비트에다가 자기의 음악을, 자신의 목소리를 입히는 스타일이고, 원미는 그냥 미국 본토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트럼 래퍼처럼 랩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취향차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둘 다의 표현 방식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원밀 같은 래퍼들의 역할은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좁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 여지가 많죠. 요즘 뭐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원밀의 리액션 미디어 보면 뭐 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흑인들마저도 원밀을 주목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원밀이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들이 흑인 래퍼들의 느낌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